안녕하십니까. 흑노비척입니다. 흑노비척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시나요? 오늘은 돌밭에 갑니다. 돌밭에. 아주 여기에 꽃돌, 가진 돌이 흘러내려는 꽃밭에 갑니다. 아침에 6시에 출발해서 지금 시간이 9시, 3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꽃밭에 지금 삼진강 압록천을 지나고 꽃밭에 갑니다. 돌밭에 갑니다. 돌밭에 갑니다. 저기 이제 좋은 데 한번 찾아가지고 바람도 불고 물살도 있고 마음껏 잘 되겠는데 저기 아주 장마때는 엄청 물살이 센데거든요. 오늘은 돌밭에 가서 놀다 옵시다. 아이 좋아. 내가 혹시 막 공원이고 어디 쫓겨가는 거 보자고 이렇게 나가서 야외 바람 쐬고. 맞아. 아이 좋다. 바람을 한번 쐬야 되잖아. 그래. 나이 들수록. 그러지. 한 번씩 바람을 쐬 여행을 갔다 와야 돼. 맞아. 그게 정답이다. 아 그리고 또 배가지 공원에 앉아 뭐 거기서 몸만 베래. 맞아. 아, 자연에 뭐 참 영상 촬영 잘 시작했어. 유튜브 잘했네. 어. 제2의 저기 퇴직 하루에 취미 생활로 좋아. 아 좋아. 기름값이 좀 들어서 그렇지. 아 어디 가도 저기 어디 그거 안 해도 어차피 놀러 다니잖아. 내가 없이 그냥 놀러 다녀. 어디 간다고. 어디 놀러 다녀야 돼. 요즘 마이카 시대라서. 맞아? 차 있어. 마이카 시대. 내 나이 먹었고 뭐 기름값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뭐 아무것도 못해. 맞아. 그냥 영상 찍고 맞고요. 먹고 아 어렸지 이거 밭에 엄청 여기가 좋은 거 많이 나오더라. 우리 아저씨도 보러 왔네요. 왔네? 날씨 엄청 좋더라. 힘들 아는데 보고 있구만. 아 예, 여기도 있네. 여기도 하고 있네 지금. 하고 있지. 배당 하나 메고 우리 내가 반시 어떡할게. 구독자 인수도 있겠네. 내가 올려놨더만 모을 때 온다 그러더라. 여기에 좋은 게 뭐냐면은 또 딴 데네 가 저 위에서 물살 쐴 때는 막 장마 여기까지 물이 올라오잖아 여름에. 겨울에는 엄청 춥잖아. 예, 이렇게 싹 걷어서 싹 밑으로 바르고 또 새로운 돌이 저기 내려와. 뽑히적도 많이 이동을 하구만. 이동을 하지. 왜냐면은 위에는 물을 차는 데가 좀 밑에는 해오리 치면서 가거든. 그리고가 그럼 비 오고 장마이면 엄청 물살이 센데는 게 다 손만 잘 떴잖아. 꽃들이 막, 수석 꽃들이 막 아주 막 여러 층으로 돼. 참 삼진강 옆쪽이 좋은데 수석들이 괜찮아. 수마도 아주 상태 종류도 다양하고 삼진강 여기는 계속 좀 찍어보고 여기도 있지. 돌도 차릴 데가 없다. 여기인지 저쪽이 오늘 탐색할 때거든. 저기 탐색할 때도 찾을 데가 없네. 마땅히 쫄아갖고 아 돌려가고 저기다 저쪽 마을에다 대야 되겠다. 오늘 저기 오늘은 봄절이네. 봄절이? 봄절이라니까. 오늘은 봄절이 천에서 이제 철이라고 해야 되나? 봄도 이쁘고요.
봉주 있고. 이정망. 봉주. 이정망. 이정망이야? 이정. 이정이 아니고 이정. 이정. 여기 올라가도 마을 있는갑네. 천덕산.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아유, 아유, 그거 가시기요. 그래도 갔어 우리 이거. 안 갔냐? 갔을까? 아, KTX 안녕. KTX 안녕. KTX가 잡혔네. 이정마을다. 이정마을. 이정마을. 아, 이정마을 처음 보면 되겠네. 이정천. 이정천. 아, 아따 바 좋다. 여기 놀만하네. 맛이 안 좋냐. 좋은데. 내려가니까 있을까? 있겠지 뭐. 아, 저건 10억짜리 하나 들코 펜션. 아, 들코 펜션. 가는 길이 10억짜리. 여기요. 오늘은 여기에서 감초구이를 한번 해봅시다. 이정이. 아, 이정 말 딱 맞네. 이정천. 네, 이정천. 안녕, 이정천. 영상을 여기서 한번 마치고, 왼쪽에 이정천. 예, 오늘 저 이정천에서 여러 석 돌, 무슨 돌이 있나. 여기에 지금 선진강 자락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장마치들 어마어마한 물살을 휘감고 가는 데인데, 오늘 이정마을 왼쪽에 보니까 예전에 한번 열차 타고 가다 보니까 저기 참 좋아서 좀 찾아왔습니다. 6시 출발해갖고 지금 9시 23분, 한 3시간 정도 달려왔네요. 이정천에서 한번 무슨 수석이 아마 좋은 곳 나올 것 같아요. 예, 한번 차를 여기다 받쳐놓고, 예, 받쳐놓고 이지도 마우스, 뭐요 이지도 마우스. 감사합니다. 흑록 비치옥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